일단은 리모컨 두 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통합 리모컨처럼 사용하시면 편할 텐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USB 메모리 가지고 이 뒤에 포트에 꽂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는 롬 펌웨어, 롬 파일은 업그레이드 파일은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다가 꽂아놨습니다. 꽂아놓고 리모컨으로 전원을 켭니다. 왜? 화면이 나오면 리모컨으로 여기에서 메뉴를 누릅니다. 메뉴를 누르고 음향, 시침, 초기화, 자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내려놓고 사회공헌을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인. 여기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안전부스의 몸을 피하고 입상대를 누릅니다. 확인을 해봐.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반을 채용했습니다. 그전만 대형마트 인근 유흥가에 방범 활동에도 나서면서 취향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등을 달고 USB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롬 펌웨어 파일이 TV의 메인보드, TV의 AD보드에 버전이 높은 버전을 개선된 내용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껐다 켜지는 거고요. 네,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입력 눌러서 HDMI1이죠? HDMI1 신호가 없습니다. 외부 입력 HDMI2 예,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설정하는 과정은 원래 TV 리모컨의 뒤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역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뚜껑을 닫고요. 여기에서 TV하고 확인. TV 전원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리모컨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채널을 이렇게 천천히 위에 있는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꺼질 때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합 리모컨 TV 전원을 누르시면 이제 TV가 켜지면 됩니다. 왜냐? 원래 제품 사셨을 때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리모컨 하나로 통합 리모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설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리모컨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통합 리모컨에 TV 전원과 확인을 동시에 두 번 누르면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에
올리는 채널. 꺼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시면 TV가 꺼집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 버튼 가운데 눌러서 입력 확인 마무리 쳐지는 거죠. 그리고 껐다 켜시면 이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모컨으로 껍니다. 꺼졌죠? 네, LED 색깔이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 리모컨으로 켭니다.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고 TV가 켜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리모컨 하나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 리모컨은 서비스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 오프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